이해할 수가 없음. 일단 오차하고 보스 좀 잡고 그 다음에 잠재하고 이제 슬슬 템 좀 채워봅시다. 지금 템이 너무 거지 같거든요. 메소도 적당히 20억 있으니까 이거를 유니크 좀 보내놓자고. 여기 이런 애들 유니크 좀 보내놔가지고 어느 정도 무기 구색은 갖추게 해야겠죠. 아, 오케이. 일단 전진 완료했고 호재물 싹 다 까가지고 한번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애들 좀 잠가놓읍시다. 나중에 코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하나 잠가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강화합시다. 하나하나 다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잠가는 거 남겨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매시브 디스토션 호밍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오케이. 아, 코감 지랄났네. 야, 유효가 안 뜸. 야, 원래 이러냐 이거? 할 거 다 했지. 이제 올 분해하면 되지. 일단 하나 있는 것들 싹 다 잠가 놓고 가자. 올 분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뭐 로켓 펀치 버그 이딴 거 있네. 야, 깔끔해졌네요. 6850개.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미콘이나 얘네들을 갑니까? 아니면은 서브코어들을 갑니까? 무조건 멀티플이야. 짤 멀티플, 짤 없이 멀티플이요. 전탄 발사는 좀 후순위로 미루겠습니다. 어차피 사냥을 좀 어느 정도는 중시를 해야 되니까. 야, 문제는 경험치 거 넣으면은 코어 칸이 없는데? 야, 이거 넣으면 당장 이렇게 사냥해야 돼. 지금 사냥이 지금 펜살레를 끼고 있어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짜바리 보스들부터 좀 잡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진 안 하니? 오케이. 일단 이런 느낌? 야, 쉴샷 없나? 야, 배치 떴다. 와, 극딜 개간지나, 근데. 야, 극딜 개간지임, 진짜. 레알로다가. 야, 이거, 아, 실블링 안 떴네? 괜찮아. 그 펜던트도, 아니, 그거 귀걸이 떴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야, 이거 설마 호밍하고 범위 다르냐 이거 설마? 뭔가 직업이 화장 있어 보인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왜 범위가 다르지? 일단 아무것도 안 떴어요. 야, 극딜 뽑아서 개질이지 않냐? 이건 레알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극딜은 존나 멋있어. 진짜 레알입니다 이거는. 아, 뭐야, 씨. 야, 이거 로봇 다 풀렸었네? 레전드다, 야. 야, 맵 강제 이동 시키니까 로봇 다 풀렸었어. 아, 로봇 풀리면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레전드네. 네. 아, 뭐, 다 시원찮게 뜨냐. 다 12 이렇게 떠버리네. 자, 일단 한번 이걸 이제 슬슬 사볼까요? 이제 유니크를 좀 보낼 때가 됐죠 사실? 근데 이거 왜 안 가냐 이거? 어, 갔다. 주목할 경 오프 보조로 팔라로 할지 소마로 할지 다시 고민된다. 어. 아, 일단 갔다. 이거 일단 씁시다. 방문 15%까지 있으니까. 불교 환색 박으라. 싫어. 그건 싫어요. 나 매소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 매소 빨리는 거 봐. 나 이래서 별로 큐브 돌리기가 싫어요. 아, 이거 괜히 이거 잠깐만, 이거 샀다가 이게 한 셋으로 등업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어, 뭐야. 어, 아, 감사합니다 블랙큐브 돌리하신 분. 어, 감사하네요. 자, 일단 길뚜루 한번 해보자. 이제 길뚜루 한번 하고, 오예, 심볼도 받았고. 자, 한번 사냥을 해볼까.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를 넣는 게 최고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매시브 파이어. 호밍하고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일단은 사냥을 하는데, 마미콘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오, 야, 마미콘이 데미지 싹 쓸어주네. 일단 사냥 실험하고 있으니까 아케니스턴 좀 더 킬게. 어, 나중에 켜도 되는 거잖아. 그치? 오, 지금 봐서는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펭소이님. 오. 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멀티플 다 끝났을 때 캐리어 켜주라 이거지. 마미콘도 계속 써주고. 우리 캐리 어디 갔냐? 아, 따라오고 있구나, 저기서. 공격하면서. 아, 좀 괜찮은 듯?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레벨 200 초반 사냥인데. 아, 중극딜에 못 쓰고 무조건 극딜에만? 뭐야, 이거? 드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방금! 이거 뭐냐, 이거? 어, 따뜻한 이름 지어주기요. 자, 닉네임. 내가 생각한 거. 어때, 어때? 야, 지리지? 아, 진짜 별로야? 하. 어디서 홍삼캠 니 냄새 나나 했더니 여기였군요. 어, 뭐야! 어떤 X야! 별로 안 내키는데. 아, 닉님 정감 가네요. 아, 이게 정감있게 바꿔드렸습니다. 아, 19가 된 메카닉에 따뜻한 이름 지어주기 성공! 얘도 좋아한대요. 야, 메카닉아, 닉네임 귀엽지? 네,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악포를 찍어줘야겠죠? 레버블 많이 했으니까. 악포러시 갑시다. 여기도 왠지 사냥이 좀 널널하게 되는 느낌인데, 근데? 200까지 육성은 빡셌는데, 200 이후부터는 확실히 할만하네요. 어, 좋아요. 괜찮아요. 오호. 지금 로봇 계속 깔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깔아줘야 돼. 계속 귀찮아요. 소신발언, 마미컷 점샷 좀 되게 해주세요. 마미컷하고 이거 디스토션 필드 점샷 좀 되게 좀 해줘. 솔직히 이건 해줄만 하지 않나? 아, 바닥에서만 써야 돼. 아, 이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피로도가 낮다고. 피로도 존나 높아요. 걔 그지 직업이에요, 이거. 나는 항상 이제 별표시님이 파티에 있잖아. 아르크스 넷백이 되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된대. 넷백이는 무조건 장악력 좋은 직업이고 누를 게 많이 없어야 돼. 얘는 장악력은 있지만 누를 게 많잖아. 애초에 맵 넘어갈 때마다 로봇을 계속 리필도 해줘야 되고. 야, 마리수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리수는 잘 먹는데 편한 사냥은 불가능할 것 같다. 자, 닫고. 오케이. 와, 이게 212 지키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210을 찍어봤는데 200에서 이제 넘어오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니온하고 어느정도 받쳐줬을 때가 좀 편한 겁니다. 솔직히 후반에 키우는 건 약간 지향하는 바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